저희 프로그램이 일부러 놀러와를 없앤 건 아니니까 저희도 새롭게 시작한 입장에서 부담을 안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애정어린 눈길로 봐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실 놀러와가 MBC 대표 광고 프로그램이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폐지가 되고 과연 그 다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일까가 정말 궁금했어요.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고 보자 사실 이게 있었고요. 막상 제가 이거에 참여를 하게 되고 나서는 그 부담이 이제 되더라고요.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적인 눈으로 많이 바라봐 주시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조금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은 편견 없이 예쁜 마음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